오늘부터 3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이어집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2도로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오늘 대구의 기온 29도 예상되고요.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아침에도 평년 기온을 훌쩍 넘겠고요. 낮 기온도 30도 이상을 보이는 곳이 많아 덥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커지며 오늘 아침에도 안개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어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낮 기온이 껑충 오르며 우리 지역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는 대구는 보통, 경북은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2도, 구미 13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29도, 구미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1도, 영향은 10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안동 29도, 영향은 2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2도고요. 낮 기온은 26도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높은 기온 이어지겠고요. 모레 일부 소나기가 지난 뒤 다음 주 월요일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